아, 여기 뭔가 있네. 이거 뭐야? 어? 이거 그 분신사바네, 분신사바. 형이랑 저랑 그 같이 해가지고 뭐 있다면은 오세요. 답을 해주는 거잖아 이거. 분신사바죠, 분신사바. 맞습니까? 무섭다. 아니고 하는 거잖아 이거. 맞습니까? 아니고 하는 거잖아. 어, 여기 뭐 있는데? 어? 어, 뭐야? 대한민국 넘버원 엑소시스트 천혜명 씨와의 단독 인터뷰. 무당이야. 아, 이분이 천혜명 씨구나. 와, 아, 미쳤다 여기. 내가 진짜 예상한 대로 됐어. 천혜명 씨와의 단독. 경기도 부근의 한 별장에 악령을 가둬놨는데 일종의 악령 감옥이라고 하지. 여기네. 여기 악령 감옥이야. 여기 악령 감옥이야. 아, 너무 싫어. 그 무당이 귀신을 불러놨다는 거야? 그런 거 같아. 여기다 악령을 가둬놨대요. 저 문 좀 발 닫아야 될 것 같은데? 별세? 돌아가셨구나. 아, 나 이런 거 싫어. 장난으로도 싫어요. 여기서 돌아가셨네. 아이고. 남양주에 있어요. 아직 가보진 않는데 남양주에 있어요. 여기. 멀쩡히 돌아가는지. 아이, 군잠 같은 그런 내용. 야, 공포 난이도가 미안한데 별 다섯 개다, 야. 천혜명. 한 달 전에 죽으셨고, 아니,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악령들을 가두고서 네. 봉인시켜놓고. 네. 이 별장 안에, 별장 안에 가뒀어. 야, 금고 있다, 금고. 금고 번호인 거 보다. 금고 비밀번호인 거 보다. 어? 여기가 아까 사진에 있던 그 방이야? 금고야, 금고. 열릴 거 같은데. 2741 이거 아닌가? 뭐였어? 2474481호.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다 한쪽으로 다 돌려버려서. 들어왔는데? 7474? 3개지, 이거. 번호가. 키가 있잖아. 아니, 어?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맞힌 다음에 돌려야 돼. 이렇게 안 돌아가. 74 다음에 48. 오, 이거 뭐 새 살아있는 거야? 1호 진짜 새야. 어? 오, 아니요 진짜 열린 거 아니야? 오, 어? 열렸어. 오, 열렸어. 열렸어. 해봐, 해봐. 연다. 어? 단서야, 단서. 사진이, 사진하고 명함이 있어. 힌트 일단 넓은 데 가서 보자. 힌트. 이게 가족 사진이고, 하나는 가족 사진이고, 남양주 일가족 생손이 사건 수사 한 달째 접어들어. 이 순서가, 날짜 순서가 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손이 사건으로 이 세 명의 가족 죽었고, 죽었어. 그다음에 생손이 사건 한 달째 수사가 나오지 않는데 목격자 등장에 수사 활기를 얻고 있다. 그랬는데 사고 차량을 치고 간 차량 안에 한복을 차려입은 무속인으로 보이는 사람을 목격했다. 천혜명인가 보다. 목격자가 근데 갑작스런 질환으로 진술 거부. 천혜명이 이 사람을 저주로 한 거지. 아... 천혜명이 나쁜 놈이었네. 아... 그러네. 야, 어떻게 됐어? 아, 오세요. 그럼 뭐 이 어떻게 된다고? 이게 이 세 명의 가족이 뺑소니 사건으로 좀 죽었는데 그 사건의 용의자가 이 집 주인인 거 천혜명인 거예요. 아, 천혜명이 친 거야? 네. 무속인? 무속인.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사고 차량을 치고 간 차량 안에 한복을 차려입은 무속인으로 보이는 사람을 목격했다. 이거 뺑소니 친 차 안에 사람이 한복을 입고 있어. 여기를 보면 목격자 등장으로 수사가 활기를 찾았다라고 했는데 목격자 어디 있어? 기사를 보면은 목격자가 갑자기 질환을 얻어가지고 진술을 거부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혜명이 목격자한테 뭔가 주술을 한 거지. 정신적 질환을 호소하며 진술 거부했다. 이거 뭐야? 이거 채널 그 귀신 탐사하는 프로그램에서 취재하고 싶다고 이렇게 쪽지 남긴 거예요, PD가. 알리바이랑 일정. 근데 천혜명 무속인이 모른 척한 거죠, 계속. 이게 금고 안에 있었어. 와, 너무 무섭다, 근데. 근데 이 사람 죽었어. 네, 죽었어. 이 무속인 죽었죠. 어떤 이유에서 죽은지 몰라도. 근데 아마 이제 이 아이나 이 가족이 다시 악령으로 뭐 이렇게 귀신이 돼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분신사바 했을 때 자기 나이 7살이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7살이래요. 여기 써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점쟁이는 이 아이가 계속 괴롭힌 걸 이겨내려고 인형 사다 준 거야, 방에 계속. 달래주는 거야. 그랬는데도 못 이긴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 아니야? 아니, 죽었어. 죽었어? 어떻게 죽었어? 죽었는데 아까 기사에 다 죽었다고 나왔어요. 여기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그럼 진짜 안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위장으로. 어우, 이거 진짜 무섭다. 뭐야 이런 거? 아, 여기 뭐 하는 데예요?
있어 같이. 형 우리 같이 있어 같이. 우리 팀이니까 우리 팀이니까. 불 좀 켜주시면 안 돼요? 같이 있어 같이 있어 팀이니까 우리. 저 요만큼. 누가 건드렸어?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에? 아, 이름 불러달래.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네? 김 씨와 아내 박모 씨. 어, 그쪽 두 개 생. 오, 오. 박곡성. 아, 이름도 곡성이야 또. 아. 박곡성이야. 박곡성이 엄마인가? 네. 박곡성 씨. 박... 아니, 안녕하세요, 박곡성 씨. 맞아요, 박곡성. 어, 저기 있다. 오.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아버지는 김기담 씨야. 여기에 자료에 보면 스웨덴 발생한 김기담 씨 가족 방송 사건 자세히 보면 다 나와 있어. 와. 남자 이름, 아빠 이름. 김기담 씨. 김기담 씨. 7살? 7살? 엄마. 뭐 애기 그 남꼴 남꼴 그 있어. 김주온. 준아. 김주온. 아, 미쳤다. 정말. 우리는 여기 억울하게 갇혀 있어요. 어우, 어떡해요. 근데 이 집 주인이 우리를 죽인 뺑소니 사건의 범인입니다. 그래, 맞아. 자신에 대한 원한이 무서워서 우리를 이곳에 가뒀어요. 우리 세 가족을 도와주시면 여길 나갈 수 있는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도와드릴게요, 도와드릴게요. 이 집 문 밖에는 거대한 부적이 붙어 있어요. 그 부적을 떼서 결계를 풀어주시면 우리는 여기 떠나 저승으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문 어떻게 나가야 되나요? 일단 나가자. 일단 나가자. 아, 열쇠를 준다 그랬는데? 아니 문을 열라는 단서를 주셨어. 어? 에? 오케이 하세요? 와! 쓰레기! 와! 쓰레기! 뭐 들었어? 어? 떨어졌다. 누가? 뭐 들었어? 어? 열쇠 준 거 같아, 열쇠 같은 거? 열쇠 있어? 까만 거 아니야? 아니. 형, 이거 있잖아요. 뭐야? 어? 소리 났는데? 네, 냉장고 열쇠 준 거 같아. 아니,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아, 찾았다. 여기 있다. 어, 가자. 찾았어. 여기. 찾았어. 찾았어. 가자. 깜짝아, 진짜. 나 아까 제일 먼저 도망. 아, 나 너무 무서워. 나올 줄 알았어. 아, 이걸 진짜 요거라. 와, 이걸 오래. 아, 그래서 이름을 기억해 달라고. 이게 밑에 계신 분들이 우리 아까 했던 말이 맞는 거예요. 뺑소니 쳐서 이제 여기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러면 그 진짜 그 무속인은 나쁜 사람이네. 천혜명은 진짜 몹쓸 사람이야, 몹쓸 사람. 키를 가지고 저 냉장고 문을 열면 어딘가 이거 나갈 수 있는 단서가 있을 거야. 나가서 그래서 부적을 가지고 이 집문 바깥에 큰 부적이 달려 있는데 그 부적을 떼면은 원혼이 이제 풀린다고 하시니까. 일단 열어자. 아, 진짜 너무 무섭다. 와, 나올 것 같았어.
아유, 그래서 가족이 진짜 너무 안타깝다. 아, 어? 천혜명입니다. 천혜명의 유골인다보다. 어? 그걸 거기다 넣었어 왜? 가서 나갈까요? 여기에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아요. 갖고 나. 응, 가보자, 가보자. 아, 그럼 천혜명 여기가 실제 만약에 유골이라면? 네. 저는 여기 왠지 유골이 아니라 저거 큰 문을 여는 열쇠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아! 열 개요. 꼼짝한 거야, 끝까지. 열 개. 한 번 더 열어야 돼. 깨졌어, 깨졌어. 와, 맞아. 오. 그렇지, 그래. 오케이, 오케이. 와, 큰 거네 이거. 어. 근데 뭐가 써 있는데? 종이가 있다. 쪽지가 있다. 종이가 하나씩 이게 있네. 이게 부적이다. 아, 이거를 이제. 아, 문에다 꽂는 건가 보다. 2월 3일. 여기는 사왕 백종. 백종. 구국일장. 구국일장. 이걸로 문제를 풀어야 되나 보다. 응? 2월 3일 뭐지? 2월 3일이 뭐지? 2월 3일 아까 사고 난 날 아니야? 제 생일이 2월 2일. 어, 축하해. 자, 풀어보자, 풀어보자. 풀 수 있어, 풀 수 있어. 사왕백주고 이게 구국일장? 2월 3일. 구국일장 뭔 뜻이고? 뜻이 모르겠어, 처음 듣는다네. 그럼 이거는 한자라도 조금 오래 알아보겠다, 그자. 요건 좀 요즘 나온 것 같아. 요게 내 중자. 그건 내 중자 맞네. 아까 그 사고가 난 날짜가 몇 월 며칠이었어? 9월이었는데? 9월 달이 첫 기사였으니까. 이게 지금 횟수로 이게 11개거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팔. 아니지, 그건? 아니, 같은데. 이게 들어가긴 하나? 예. 사이즈 맞는 거, 사이즈 맞아. 네 개씩이니까, 하나씩이니까. 세 글자는 세 개가 나와야 돼. 이 문자가 세 개가 나와야 돼. 정답은 세 글자잖아요. 근데 글자는 12개예요. 그러니까 3으로 나눠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그럼 네 개가 향하는 한 글자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선으로 다 손가락을 제가 이어봤어요, 이렇게. 치는 데를 보고 있어. 응. 혹시나 모르니까. 응. 구. 뭐 사이에 이렇게. 구 어디 있어? 구 어디? 여기 있다. 구. 구. 구 여기지. 요 줄. 요 줄하고. 응. 당은 여기 있어. 장 왼쪽. 여기 왼쪽 왼쪽. 일. 장. 장. 그럼 여기지. 오. 뭐라고? 봐봐, 2. 2하고 월 하고 그 다음에 3하고 1 하고 아~ 겹치는데. 아~ 마지막 4왕. 4 어디지? 4. 4. 4랑?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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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4, 요로 이렇게. 왕. 어. 요렇게, 요길. 4왕. 그리고? 백팩. 백중 요거다. 어? 어, 다 당겼어. 네, 당겼어. 와, 이거 맞는 거 같아. 대박. 맞나 봐. 맞나 봐. 어우, 제발 손 잡아, 손 잡아.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부적 떼줘야 되는데. 부적 떼줘야 되는데 부적. 부적 떼 떼준 거 아니야?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좀 받아 조심. 아 이거 이거 큰 거 이거. 하나 둘. 아. 도도. 와 걸프래. 더 어려운데. 와 주작 주작 이제. 와 해피 와.